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영화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별과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제작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화제 현장 이곳에서 영화 제작자로 변신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안 와. 내가 립스틱 샀는데 한번 발라볼래? 하지 마. 잡아. 너무 예쁜데? 우리 너무 예쁘게 해서 감기 받았나 봐. 내 솜씨가 좋긴 하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괴롭히는 같은 반 학생들. 외모가 다르고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현실을 다룬 11분짜리 영화입니다. 친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성장하는 소녀들의 일상을 담은 이 영화는 지난해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주관한 2023 중딩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를 만든 건 청주 복대중학교 학생들. 촬영부터 대본, 연기까지 모두 아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감독을 맡은 박재빈입니다. 저는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 집필을 맡은 이지윤입니다. 저희는 배우입니다. 연출, 연기, 시나리오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무엇보다 오래 고민한 건 또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저희 또래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사회 문제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이제 괴롭히지 말자라는 메시지와 저희는 외형이 달라도 모든 같은 사람이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영화에 담고 싶어서 영화의 제목을 동인으로 정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빠듯했지만 틈틈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공부 못지않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학생들. 힘든 과정이었지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떤 걸 하면서 좀 보람도 느끼고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주말까지 늦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활동했던 것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여 편의 작품 중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 동인은 단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비판하고 피해 학생이 느끼는 무서움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서 여기 나란히 애들 이렇게 쭈루룩 들어와서 들어올 때 조금 더 붙어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 얘랑 나랑. 처음 도전하는 연기. 실수도 많았지만 맡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고 수없이 연습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계속 친구들끼리 원래는 사이가 좋고 그러는데 사이가 안 좋은 역할들을 맡게 되니까 조금 어색해서 되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안홍이라는 캐릭터는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중에 약간 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사회의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학교에서 꾸준하게 진행한 세계 시민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보는 그런 활동, 세계시민 의식을 길러주는 수업이었어요.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영화도 이런 세계시민 교육의 마무리 활동의 한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학생들. 영화 제작이란 특별한 경험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친구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적에 대한 집착이나
꼭 성적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서 더욱더 좋은 그런 주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안겨준 학생들의 영화 제작. 함께 고민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미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응원합니다.